저기 지금 우린 오션 블루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 하고 있어 여전히 어디로 갈진 모르지만 내 자리가 어디더라? 여기다. 자, 오 준비 끝났어요. 있을까? 인사를 먼저 드려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둘, 셋. MS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에이티즈 온라인 에이티니 파티 크랜 세트와 함께 해주시는 전 세계 에이티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야, 그럼, 숨 쉬어요. 숨 좀 쉬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무대라 아주 힘차게 해봤는데 어떻게? 이제 인사를 멤버별로 한 번씩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올라!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저는 이제 브롱주.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오, 밑에 성화 또! 오, 신기해.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후이데모르엔. 네. 구텐몰겐.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사랑합니다. 지엔도브르 분명히 5분 전에 헤어 수정을 받고 왔지만 5분 만에 무너져 내린 산입니다. 네, 좋아요. 자, 네, 젤드라이트 VJ 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어제 민키에이가 나왔습니다. 민키에이 보면 민기한테 힘이 됩니다. 여기 반칙한다. 여기서 온다네요. 여기서. 네, 공방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우영입니다. Hello, 에이티니. My name is 종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호입니다. 귀여워! 야, 이렇게 제가 인사를 다 드려봤는데, 온라인 에이티니 파티.
저희가 에이티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간 V앱과 아까 말한 민키웨이처럼 유튜브를 통해 자주 인사드렸었는데 역시 8명이 함께 라이브하는 무대를 저희도 많이 기다렸고 인정. 팬분들도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너무너무 기다렸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또 바다로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원하게 웨이브로 에이티니의 활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아, 이노 씨. 저는 벌써 더웠습니다. 왜요? 랜선 팬미팅인데도 에이티니의 뜨거운 반응이 여기까지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 에이티니 소리 질러! 근데 방금 환호가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현장 반응도 진짜 상당해요. 상당해요. 여기 현장 반응이 지금 앞에 우리와 분신과도 같은 에이틴이 몇 분이 와 계십니다. 아 진짜요? 아, 맞아요. 몰르셨죠? 네, 몰랐죠. 모르셨죠? 저기 계시네요. 아, 인사했어요. 저는 인사했어요. 아, 인사했어요. 왜 여기 계시네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와, 진짜 어르신네. 너무 좋아하신다. 와, 에이틴이 장난 아니시다. 아, 정말 저희의 분신과도 같은, 아니 어쩌면 제가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라이트니도 열심히 다들 흔들고 계시고, 어우, 너무 뿌듯한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습까지, 아우, 너무 뷰티풀. 정말요. 근데 성화 형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에이티니와 웃고 또 오랜만에 떠들 수도 있고 아, 진짜요? 이런 코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모신 손님이 또 있죠. 아, 그래요? 누굴까요?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AI 라이티니가 오늘 저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AI 라이티니요? 네, 음성 인식 기능도 탑재된 똑똑한 AI라고 하는데 오늘 에이티니 목소리를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와우. 어디 계시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죠. 혹시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나요? 네, 또 제가 알죠. 또 제가 계시나? 압니다. 네, 바로 저쪽에 계시네요. 다 같이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둘, 셋. 헤이 라이티니 안녕. 어이구. 에이맥스 원팀 안녕. 나는 에이티니의 목소리 라이티니야. 와. 되게 기계적이시네요. 네, 그러게요. 너무 좋아요. 약간 딱 정직하게 다다닥. 네. 그럼 저희가 잠깐 짧게 대화를 해보죠.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에이티니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번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헤이 라이티니, 에이티즈 응원법 해줘. 에이 설마. 홍중 성화 윤호 여상산이 민기 우영 조목 에 이 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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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니들이 리액션이 되게 좋으시네. 에이티니도 정말 놀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되게 아닌가? 친숙한 얼굴이네요. 아 그죠?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은 원래 봤던 사람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장난 아니네. 근데 박자감이 되게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박자감 정확하면 되게 노래도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노래 한번 한 소절 부탁해요. 에이 그거까지 되겠어요? 설마. 아니 저 기다려봐. 헤이 라이티니 노래 한 곡 해줘. 세마넴 나를 불러줘 난 나를 불러줘. 오호 이거까지 한다고? 알고 보니까 라이티니는 최애곡이 세마넴인가요? 그런가봐요. 그리고 우리 AI 라이티니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채팅창에서 대신 읽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로? 아 진짜요?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헤 라이티니, 에이티니 목소리 들려줘. 나도 보고 싶었어. 눌러. 하트 눌러. 에이티니 가자. 오. 맞나요? OMG, I'm so happy, I'm crying. 역시 이게 이제 한국 팬분들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 팬분들도 이렇게 라이티니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주고 계세요. 와우. 이렇게 채팅 앞으로도 많이 이거 하는 동안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채팅창이 저희 눈에 보여요. 아 맞습니다. 예. 무대를 하면서도 계속 보이고 네. 지금도 계속 보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가 라이트니에게도 궁금한 게 있는지도 한번 물어볼까요? 헤이 라이트니 궁금한 거 있어? 에이티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니 충분히 궁금증이 그쵸? 아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죠. 네. 또 라이트니가 제가 쓴 에이티니를 네. 대변해서 어떻게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아주 굉장히 바쁘게 보냈잖아요. 네. 시간을. 그렇죠, 그렇죠. 어떤 것들 하면서 보냈죠? 일단 저희가 연습도 연습이지만 개인 컨텐츠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각자 1화씩 이렇게 공개된 상황인데 생각보다 네, 정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어제 민큐이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전 멤버가 나왔는데 그죠. 다들 열심히 한 만큼 그렇게 뿌듯하기도 했던 네,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달까요? 네, 아뉴스 잘 봤어요. 맞아요. 아뉴스는 그냥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어디든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계시더라고. 네.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아, 어떤 거? 저는 혹시 그 호수공원이 제일 이뻤죠? 아, 너무 이뻤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뭐야? 네. 아, 너 게 제일 낫다고? 아, 형 거, 아, 형 거 봤죠. 달려라 그 무스탕 입고 코트 네. 입고 봤죠? 당연히 챙겨봤죠. 네. 다 챙겨보는 걸로 멤버들끼리. 네, 저는 특히 요즘에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같이 무대엔 섰지만 춤을 같이 못 춰서 아쉽지만 빠르게 재활을 하고 치료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재정비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언제 한번 저희끼리 그냥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비슷하게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말한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 모두 엄청 공감했던 부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런 건데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뭔가 뭐죠? 바로 올 투 제로. 와. 올 투 제로? 올 투 제로? 저 처음 들어간다는 얘기. 오, 올 투 제로. 앨범 이름인가요? 오. 아. 네, 방금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전의 모습들을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각자 어떤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저는 무대를 가장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저희 무대 말고도 저희가 다양하게 많은 걸 했더라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7월 말쯤에 저희가 작전명 에이티즈 네, 으르렁을 한번 커버를 했었는데 이제 퍼포먼스를 공개했던 날이 정말 떨리고 네, 가슴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보면서 되게 뿌듯한 장면도 되게 많았는데 그만큼 또 아쉽고 약간 실수한 것들이 조금 눈에 보여서 좀 아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때마다 진짜 뭐랄까요? 진짜 약간 제로로 돌아간 듯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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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명이 바로 올 투 제로입니다. 제로로 돌아간다. 그래서 올 투 제로고 각자가 기억하는 아쉬운 장면들 뭐 실수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짧은 일기 형식으로 재구성을 제가 해봤잖아요 미리. 네. 일기장에 어떤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을지 아주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일단 앉도록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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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큐카드 여기 또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준비를 뭐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한 명씩 좀 부끄럽지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화면 네. 보여주세요. 제목이 홍중의 유턴이라는 제목이네요. 유턴? 유턴? 뭐야? 유턴이 그거 말하는 거죠? 차 이렇게 유턴하는 거죠? 일단 유턴 뭐 이렇게 돌아간다? 네. 네. 일단 신이 날 것 같은 게 저기 퍼스트 서울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뭘까요? 뭘? 그러면 일단 궁금하니까 홍중 씨 일기 낭독해 주실 수 있어요? 뭘 모르는 척 하세요. 다들 아시면서 자 낭독해 드릴게요. 세바넴! 에이티즈! 확성기로 울려 퍼지는 나의 외침에 에이티니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돌아온다. 북은 뭐야? 가슴이 벅찬 순간이다. 아! 너무 벅차버렸나? 마이크를 입고 내려오다 황급히 유턴했다. 아 진짜로? 내일은 절대 실수하지 말자. 내일 해야 할 일 마이크 챙기기. 마이크 챙기기. 네. 마이크. 그런 일이 있었죠. 뭔지 알지. 네. 이거 최근에 알죠. 있었던 네. 저희 팔로우십 서울 콘서트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처음 알았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마 Say My Name 인트로 때 홍중이는 이제 뒤에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저희는 등장해서 이렇게 앞에 일렬로 서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홍중 씨 상황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이게 굉장히 민망하고 약간 또 이제
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가 위에서 막 멋있게 확성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했죠 했죠 멋있게 했죠. 근데 제가 이제 확성기로 멋있게 너무 이렇게 네네. 몰입을 한 나머지 네. 거기에 꽃 확성기를 이제 송출하고 있던 네. 마이크가 네. 이제 거기 스탠드 마이크에 꽂혀 있던 거였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제가 바로 다음에 써야 되는 마이크였는데 아~ 제가 그걸 그대로 놓고 그냥 이제 내려오다가 아~ 갑자기 한 네 계단 정도 내려왔나? 네 계단이요? 멤버들이 뒷모습이 보이는데 민기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형 손에 마이크가 없고 그리고 다음이 뭐지 생각을 했는데 커밍 투 미 이걸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급하게 네. 다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순간 한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올라가야 네. 최대한 네. 자연스러울까? 더 창피할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대로 네. 뒷걸음치를 칠까? 네. 아니면 이렇게 돌까 고민하다가 네. 일단 돌았어요. 네. 올라가서 마이크를 이렇게 딱 스탠드 마이크를 이렇게 딱 뽑으면서 네. 그냥 뽑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요. 네. 물론 티는 많이 났죠. 마치 연출일 마냥. 네. 이 스탠드 마이크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쳤어요. 오, 죄 없는 스탠드 마이크를. 네. 그냥 치고 멋있게 저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서 영상을 봤어요. 네.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네, 뭐가 되게 그냥 혼자서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네, 굉장히 그걸 하면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네. 이제 그 콘서트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분께 네. 뒤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저 마이크 챙기라고 얘기해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문제 없이 했지만 첫째 날에 좀 실수를 해서 좀 앞으로는. 그런 네. 것들 제가 잘 기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그래도 그렇죠. 중간에라도 눈치 챙겨 진짜 다행이네요. 홍준영이 첫 파트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아예 통으로 날릴 뻔 했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제 콘서트 준비하면서도 잊지 않는 걸로 이런 것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얼른 넘어갑시다. 아,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넘어가죠. 그럼 다음 일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다음 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일기 보여주세요. 빠밤 따단 뭐죠? 아이고야. 네, 일단 이분은 심리 상태가 살짝 복잡하신 것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혼돈 속인가요? 회상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쵸, 그 그림 위에 저기 글씨가 하라고 쓴 건가요? 아, 네. 하점점점인가. 하점점점. 네, 민기의 마이크 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게 나을 그쵸,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민기의 마이크. 네. 철저하게 계획된 타이밍, 정확한 손목의 힘, 수천 번도 연습했던 필살기. 하지만 왜일까? 한뼘 남짓한 마이크는 야속하게 내 손을 벗어나 버렸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이불을 차게 될 것만 같다. 이거 그 저희가 그 뮤직뱅크에서 맞아요. 네, 지평선 했을 때죠. 아,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 네. 마이크 플립이 네. 네. 마이크 플립이. 왜 괜히 찬이한테 화내요, 그... 민기씨. 맞아요. 그니까. 그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잠깐만 반성하고 있어봐요. 네. 얘기를 저희끼리 좀 해볼게요. 네. 민기씨, 잠깐만요. 네. 네. 마이크 플립이 사실 멤버들도 되게 즐겨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도 하고, 저 홍준경도 하고, 맞아, 이제 맞아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하는데도 이게 진짜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동작이에요. 사실 이게 네. 제가 저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죠. 엔서 무대 때 계속 했었는데 이게. 할 때마다 떨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민기 지평선 무대를 하면서 네. 제가 그 민기 것 이거 던지는 걸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오히려 이제 막 K-콘 무대나 큰 무대들에서 이미 다 돌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다 성공을 해놓고서 갑자기 지평선 무대를 하는데 이걸 뭐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뭐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어디가 민기가 이렇게 두 손을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길래 뭔가 잘못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술이구나 약간 네 마술이구나 민기씨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네 아 그 홍준영 고마워요 아 뭐가 고마워요 네, 그래요 큰 무대에서 많이 돌렸답니다 우리 에이티니 맞아요 네, 오로라 네. 무대에서 네. 돌리고 베리군 무대에서 돌리고 혹시나 이게 보고 조금 민기의 실수를 좀 덮고 싶다 머릿속에 기억을 그러면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아 베리군 저는 베리군 근데 베리군 네. 영상 네 개인적으로 이게 제 에이티니 분들이 많이 보시고 되게 이제 위로보다는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에이티님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이렇게 실수를 네. 했지만 너무너무 좋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거 보고 웃으셔도 되는 건가요?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확실하게 그 영상을 저는 약간 보고 웃어도 되는. 네,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티니가 그걸 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잖아요. 저는 그 영상 네. 플립이 네. 솔직히 말해서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민기 씨의 마음 다들 잘 아셨죠? 에이티니. 네. 네. 아 근데 또 민기가 저때 이후로 이제 막 연습도 많이 하고 그죠 이제 네. 많이 늘어서니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를 바로 또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이고 와우. 윤호와 댄서 형들이라는 제목이네요. 저 보면은 해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아, 저것도 그 민기랑 같은 날짜. 이게 화살표가 왜 밑으로 가 있을까요? 왜 밑으로? 왜 밑일까요? 지평선 아래. 원래 지평선 너머로인데. 너머로인데. 그렇죠. 네. 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호 씨 낭독해 주세요. 윤호와 댄서 형들. 2020년 1월 17일. 중심을 잃는 순간. 바닥이 요동치듯 튀어올랐다. 와우. 마치 인셉션의 한 장면처럼 공간이 뒤틀리는 감각. 오, 아, 진짜 뒤틀렸어. 잘한다.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든 그때 뒤에서 믿음의 손이 나를 지탱해줬다. 허이! 두 다리에 살아 숨쉬는 그 코어 근육에 힘을 팍 주고 일어섰다. 오 잘한다. 잘하네. 야 잘한다. 아, 근데 일기 날짜가 민규 형이랑 똑같은 날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이날에 약간 마가씨였나 보네요. 어 그날에 있잖아요. 네 민기뿐만이 네. 아니라 네 저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평선 무대에서 저희가 네. 위로 솟아오르는 제가 위로 솟아오르는 무대가 있잖아요. 네 하이라이트죠. 네. 근데 이게 지평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만 지평선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윤호 씨 저도 떨어졌어요 마이크가.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필사적으로 아 이거는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해서 네 이 약 네, 물고 빡 일었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아~ 중력이 쎘네. 아, 중력이 쎘어요. 네. 아, 저는 힘들어져가지고. 저는 이 약 물고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창피하면서 자꾸 자기가 먼저 저 얘기를 가사를 그냥 지평선 아래로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자 워낙 하이라이트니까 저희도 저때 긴장이 많이 되긴 합니다. 맞아요.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맞아요. 그날 윤호가 끝까지 이렇게 점프하면서 해내서 되게 프로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우리 비비트리핀 형들이랑 정말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만큼 제가 제일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네. 형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키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를 듣는 네. 것 자체가 네. 너무 힘이 드니까 네. 제가 미안했는데 네. 네. 비비트리핀 사랑해요. 네. 아, 비비트리핀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키 얘기하세요? 네? 왜 키? 그러니까 제가 네. 들기에 좀 벅차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네. 예민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예민하세요? 뭐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요. 네. 아,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윤호 얘기까지 확인해봤고 다음 얘기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얘기 보여주세요. 아 산의 꽃가루라는 제목인데요. 오, 그림 꽃가루? 귀엽다. 아우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딱 돼 있나봐요. 아이고 땀이에요 저거 아니죠? 이거 근데 딱 봐도 대충 이제 알 것 같은데 사실 바로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 부금. 산의 꽃가루. 2019년 6월 27일 하늘에서 내리는 꽃가루는 우리를 축복해줬고 이 축복은 역시 사랑하는 에이티니와 함께 나눠야겠지? 꽃가루를 한 움큼 쥐고 뜨거운 숨결에 실어 날려보내는 순간 망했다. 꽃가루가 이 천장에 달라붙었다. 엔딩 요정이 되고팠는데 이젠 엔딩에서 입을 앙 다물기로 결심한다. 앙! 네, 라고. 아, 이게 아마 혹시 웨이브 무대하고 그 엔딩 때 꽃가루 먹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제 엔딩 장면이어가지고 에이티니 분들에게 좀 귀염 뽀짝한 장면을 보여드리고자 이 꽃가루가 마지막 엔딩 때 나 플라플리크 내려오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 움큼 지어가지고 기억나죠? 저희 한 명이 한 명이 찍었을 때. 네. 알죠, 알죠. 그거 잡아가지고 푸하고 예쁘게 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머릿속으로는 되게 완벽했단 말이죠. 네. 근데 역시 꽃가루는 먹는 게 아닙니다. 예, 얘네가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그것보다 이제 이 이후에 엔딩 때 입을 앙 다물기로 했다는 그 결론이 되게 재밌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에이티니도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저희 그 각자 이렇게 한 번씩 엔딩을 했던 그 날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봤는데 깨알 같은 그 모습들이 굉장히 귀여우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엔딩 때 그렇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약간 애매한 게 푸푸를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 푸푸를 하면 이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요. 아~ 푸푸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예. 저는 그냥 입안에 계속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엄청 짜요. 예? 엄청 짜요. 괜찮더라고요. 막 괜찮더라고요. 아, 저는 전에 꽃가루가 인중에 붙어가지고 엔딩에 그 상태로 끝났거든요. 그게 진짜 안 떼어져요. 코스염이네요. 그게 진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귀엽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일기 또 확인해 볼게요. 짜잔. 종호의 성대. 성대? 아, 탄탄하죠. 종호의 성대라는 제목의 일기예요. 네, 저기 일단은 읽기 전에 저기 그림을 보시면요. 네. 첫 번째가 첫 번째 산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 첫 번째 산옥이 끝난 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옥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호 씨 일기 낭독해 주세요. 종호의 성대. 2018년 11월 27일. 오늘은 더쇼에서 해정왕 무대를 하는 날.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신 있었다. 왜냐? 나는 ATG의 메인 보컬. 6단 고음은 나의 특기.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는 각오로 임했지만 뒤집어지는 건 내 성대였다. 분하다. 내 사랑아. 들려주신 거예요? 문화가 네. 이렇게 표출하거든요. 아, 이게 대충 이제 음이탄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날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음이탄은 났지만 방송에는 첫 번째 사전 녹화 본이 올라갔기 때문에 방송에선 찾을 수 없는 영상인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형들이랑 같이 유튜브 그 땡투뷰에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가 지캠이 나왔네? 단체 지캠이네? 하고 딱 틀고 보다가 어? 다시 한번 근데 맞더라고요. 음이탈 그 장면에 그 저기 그때 제가 봤을 땐 제 생일 다음 날이거든요. 네네네. 제 생일 때 사랑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그게 잘못이었던 말은 아니겠죠?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거에 좀 이제 영향을 받곤 하죠. 그치 영향을 받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중요하네. 그때가 내가 형 딱밤 때린 날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벌 받은 거예요, 종호 씨가. 이 자리를 입힐 때 형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면서요. 싫대요. 아니요. 형 사랑해요. 아니, 근데 제가 첫 번째 산옥에는 그 부분이 너무 무서워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산옥, 첫 번째 산옥 끝나고 저희가 땀을 식히잖아요. 네네네. 땀을 식힐 때 이제 단장님께서 종호야 자신감 있게 해봐. 해봐 해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봐요. 맞아. 그래도 종호는 자신감 있게 하면 거의 다 이제 되는 편이니까 실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안무도 되게 파워풀하고 엄청 센데 이 정도로 안정감 있게 부르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최대한 춤을 출 때 라이브를 하잖아요. 라이브를 할 때 좀 안정적이게 부를 수 있도록 뛰면서도 연습해보고 좀 약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춤출 때 노래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아, 그죠. 종호 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잘하죠. 아까 리허설 하는데 계속 앉아서 부르는 게 더 불편하다고.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춤추면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잠깐 우리 에이티니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약간요. 저는 노래를 할 때, 뭐, 얼굴을 이렇게 옆에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하려고 잘 써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에 있는 후드를 이렇게 딱 목에 힘을 줘서 빡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횡경막의 근육과 이 뒤쪽의 연구개를 수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고음을 내는 약간 그러한 우영 씨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위에 올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진성과 가성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영 씨 공부하는 거 역시 우리 ATG 메인 보컬답습니다. 네. 막내지만 또 이제 무대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종호가 고음할 때마다 굉장히 든든해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 일기일지 다음 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기 보여주세요. 성화의 목걸이. 목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림 너무 잘 그렸다. 머리가 딱 원더랜드 같은데 아닌가? 그 당시 반깐 해적왕. 해적왕 머리. 해적왕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레리스에 적혀 있잖아. 저기. 아 그러네. 해헨머니 해헨머니. 저 뭐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 말풍선 안에는? 목걸이? 물음표 이렇게 목걸이. 네. 자 그럼 성화씨 얘기 낭독해 주세요. 네. 성화의 목걸이. 아 저 너무 잠깐 너무 슬픈데 유독
오늘만큼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준비했는데 하필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준비한 목걸이가 옷에 걸려버렸다. 목걸이 바보야!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많이 속상했던 날 홍중이가 날 다독여줬다. 네, 어이구, 이 바보 같은 목걸이! 목걸이가 잘못했네. 아, 바보야. 누가 그랬어, 뭐야! 누가 그랬냐고! 목걸이가 잘못했네. 성화형 울렸어. 이날 기억하죠? 네? 기억하시나요? 혹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죠. 나는 저 목걸이 걸리는 그러면 내가 다독여줬다는 게 기억이 안 나. 진심을 다시 다독여준 게 아닌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성화가 이제 보통 이렇게 다들 그렇잖아. 신경 더 쓰고 싶은 날 있잖아. 그치, 있지. 그런 날 이제 뭔가 실수를 하면 성화가 되게 이렇게 침울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내가 가서 보통 이렇게 다독여주곤 하는데 그날 요즘 좀 잦았어. 아. 요즘 신경 쓰는 날이 잦았어. 너무 많았구나.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럴 그날 수 있지, 약간 있지. 그날도 도쇼였어요. 종호랑은 다른 날이었는데 이제 제 파트 때 목걸이가 목에 제 파트 직전에 목걸이가 걸려버린 거예요. 아. 근데 다행히 카메라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이제 민기 그 비트를 깊하는 게 그 뭐지 그 파트 때 아 이거 이렇게 할 때 카메라에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막 혼자 뜯고 막 손 이렇게 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홍중이가 성화야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번에 더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해줬어. 냉철해요. 아유, 아유, 기억이 나는 거 같아. 냉정하네. 맞아요. 제가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침울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빡 듣고 이제 전출로 올라갔죠. 네. 아무튼 하여튼 돌발 상황이라 잘 대처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경험 덕분에 이제 앞으로 이 무대에서도 실수도 없고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 아주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사실 별로 티가 안 날 거예요. 그 영상 봐도. 맞아요. 네. 저도 찾기 네.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무대 위에서 신발끈도 못 꼈는데요. 아, 윤호 그게 나는 그게 진짜 짱이던데. 그 목걸이 던져가 아, 이거 팔찌 이렇게 날라간 거. 웨이브 때. 네, 웨이브 때 제가 이제 저희 어워즈 소리바다 해 가지고 저희가 무대 나왔는데 갑자기 팔찌가 딱 씹어. 네. 슬로우 모션으로 둥둥둥둥둥둥둥. 거친 바다를 맞아. 무대를 잡고 있어. 잡고 춤췄어. 네, 저게 진짜 인정한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에이티즈. 네. 다른 멤버 얘기도 빨리 들어볼까요? 네. 보여 주세요. 이 바보야. 제목 여상의 제스처 오. 라는 제목인데요. 해몬이 어김없이 나왔고요. 네. 저것도 파이럿킹이네요. 네. 그렇네요. 아, 이게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제가 지금 하나 캐치했어요. 뭐죠? 시간이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역순으로. 지금 오. 서울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데뷔 때까지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가보라는구나. 지금 이게 이제 데뷔 무대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딱 데뷔 10월 25일. 오, 그러네. 아 그런데 그렇죠, 저희 데뷔 무대죠. 그러면 여상 씨 얘기 낭독해 주세요. 노래 좋아. 제목 여상의 제스처. 2018년 10월 25일 염원했던 데뷔 무대 어떻게 끝난지도 모를 정도로 긴장됐던 그 시간 영상 안에 나는 너무도 어설펐다. 아직은 떨리기만 한 이 무대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지. 오늘도 거울 안에 나와 제스처 투콘을 한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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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이렇게 여상 씨 특이가 있잖아요 그거. 자 하나 둘 셋 헤헤 귀여워. 부끄럽구나. 아, 근데 네, 이거 평소에도 네.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런 문제는 되게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데뷔 무대 때 이제 멤버가 이제 다들 많이 긴장하고 이제 바들바들 떨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납니다. 그때는 막 연습실에서 제가 이제 막 전날에 연습할 때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그때 무대 때 깨달았던 건데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하던 거와 실제 무대에서 하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그때 한번 이제 그 데뷔 무대 때 제스처를 조금 이제 좀 어색하게 한 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흑역사지 않나? 실수지 않나? 지금 엄청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맞아요.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네, 점점 이제 실력이 네, 그렇게 느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네.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스처가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진짜 멋있거든요. 맞아요. 여상 씨. 네네. 여기에서 지금 네. 가장 자신 있는 제스처 보여줄 수 있나요? 어제 필살기로 저 잘했죠. 거울 보면서 연습했다. 제스처. 제가 제스처 중에 이제 에이티니한테만 해줄 수 있는 제스처가 있어요. 오, 뭐예요? 식상하게 하트 아니겠지?
아니 아니 눈빛이 달랐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설마 여기서 끝이 이어서 이어서 설마 이게 다 됐어? 어 끝까지 안 한 거지? 아니야. 날아다닐 수 있지. 자 여기서 아 그치. 아이고 이제 뭐가 나오겠지. 이제 뭐가 자자. 네. 아 우영 씨. 네. 그럼 한번 어떻게 하면 에이티니한테 특별한 제스처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범을 우영 씨 한번 보여주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영 씨 맞춰요. 뭐 머리 한번 쓸어. 우영이가 제일 잘했는데. 또 귀 넘기고 이런 거 하겠어. 그러니까 설마. 자 그런 거 보여주겠지. 형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머리 한번 쓸어 넘기. 아 이거 또 한다고? 아니 그거 안 하지. 자, 자 머리 한번 쓸어 넘기고 외쳐. 아, 오케이. 눈썹에 묻었어요? 그거 눈썹 왜 만지는 눈썹 거야? 뭐 가려워. 간지러워. 아, 가려워. 가려워. 아, 목이 물렸대요. 가려. 네. 목이요? 네. 네. 하여튼 여상 씨가 제가 봤을 때는 데뷔 이후에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 제일 많이 있는 멤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습니다. 제가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어 이제 데뷔 일자까지 나왔는데 네. 더 뒤에가 있어요? 마지막이 뭘까요? 우영 씨 얘기 보러 가보겠습니다. 설마 데뷔 전인가? 아 와. 제목이 우영의 고통이라는 그게 제목이에요. 그림 뭐야? 자세가 뭐야? 태권도 아니에요? 저거 더더더 빌려. 그림이 정말 뭐지? 아주 인상적인데요. 저기 다 단계가 있는 그림이에요. 애교 아, 부리는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왼쪽, 오른쪽, 아래로 보면 되나요? 왼쪽, 아래, 오른쪽 그렇죠. 아, 네. 왼쪽, 저거 약간 아래, 오른쪽, 오른쪽. 첫 번째 깔은 복싱. 두 번째 네, 깔 복싱. 태권도 스쿼트 세 번째 깔 헬스 이건가요? 운동의 고통이라는 건가요? 궁금하니까 역시 네. 얘기 들어볼게요. 낭독해 네. 주세요. 제목 우영의 고통. 2018년 9월 19일 데뷔 전이죠. 아, 그렇네. 오늘 정말 정말 어려운 촬영이 있었다.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는 내 모습 다시 떠올리면 이불킥을 넘어 2단 옆차기가 절로 나온다. 덤으로 정권 지르기까지. 이런 멘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난 프로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그림이 그런 거였어요? 네. 아~ 제가 아~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이게 약간 콤플렉스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애교 이렇게 부리는 거였고 네. 두 번째가 이렇게 2단 옆차기 귀찮은 거였고 아 진짜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 정권 지르기. 3D로 표현한 방법이 어렵죠. 네. 주춤석이, 주춤석이. 맞아, 어려워. 네, 주춤석이. 네, 주춤석이. 주춤석이. 네. 근데 뭔가 이제 그거에 비해 그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컴플렉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아. 제가 제 동생보다 못 그릴 거예요. 정말 진짜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어. 네. 내가 아니... 봤을 때는 오늘 그린 사람들 중에 네가 진짜 제일 잘 그렸어. 네, 그건 아니고요. 미안. 네, 네. 아 이게 바로 에이티즈의 컴플렉스 대처법입니다. 그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주 잘했어. 칭찬으로 약간 해주는구나. 아. 너 그림이밖에 안 기억 안 나. 아 알겠어 알겠어. 아, 하여튼 난 왜 반응이 그랬지? 난 너 아주 좋았어. 좋은 멘트 아주. 오~ 오~ 좋아 좋아. 좋은 센텐스였어. 그렇게 좋은 센텐스였어. 그렇게 칭찬하는 건 산이밖에 없었어. 되게 지금 디벨롭 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오 디벨롭 단어 너무 좋았어. 고마워 고마워. 너무 완벽한 센텐스였어. 고마워. 우영 씨 얘기로는 이제 설명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네네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저희가 이 영상은 특별히 영상 자료를 와우.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로? 한번 보여주세요. 안 해줘도 되는데. 펼치면 되는 건가요? 아이고 아이고. 펼치면 돼요. 많이 변했다. 펼치면 저 되는 건가요? 되잖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많이 똑같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걸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귀엽다. 와 부끄러워하는 거 봐. 귀여워. 어, 준비하는 거 봐, 준비하는 거 봐. 모두 쉿! 야,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 챙겨주고 싶대. 챙겨주고 싶게, 와우! 오 마이 갓. 묻히고 다녀. 정권 지르기. 오 마이 갓. 왜요? 아주 좋았어. 와, 너무 귀여웠어. 아주 대단하네요. 네? 데뷔 전에 찍었던 깜짝 미션 영상이었는데, 궁금하시면 이제 저희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아니 안 봐도 돼요. 어? 보셔도 돼요. 아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네, 돼요. 하여튼 이건 우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좀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좀 컨셉 잡고 뭔가 이렇게 네네네네 뭔가 대사를 해보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많이 다들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이 지금 나요. 지금 좀 잊어질만 했는데 맞아요. 네 여기서 다시 각인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에이티니 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잖아요. 네. 저 때는 데뷔 전이니까. 그죠? 네.
데뷔 후인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네. 요~ 그럼 제가 장담은 저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어 그래요. 어, 그럼 2020 버전으로 팬분들이 또 새로 저장하실 수 있게 아 뭘 이렇게 붙이고 다녀 이걸 2020 버전으로 지금 우영이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아 네, 그러면 형이 부탁할게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아, 네. 아 흘렸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흘렸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알았지? 알겠어요. 알았죠? 네 할게요. 자 이제 옆에 종원 씨가 액션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테이크 1입니다. 스탠바이 액션. 아이쿠 아이쿠 흘려버렸네? 뭐야? 자 닦고 끝이야? 아 뭐야? 아, 다시 할게 다시 아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슬레이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재미없네. 내 생각에는 NG 응. 이렇게 나를... 하면 안돼 우영씨 아, 우영씨 이렇게 하면 안돼요. 나를 보는 것보다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아.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대사 들어갈게요. 네. 자 네. 하나 둘 테이크 투고요. 네 스탠바이 액션. 아 뭐 왜 이렇게 붙이고 다녀 챙겨주고 싶게. 정말 내가 안 한다 했잖아.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아주 대단한 연기였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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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 팬분들은 우영이가 오글거리는 거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조금 더 귀여워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우영 씨 이미 당신은 프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프로 아이돌이에요. 아 제가 보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그리고 한이가 보증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우리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SNS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다리 사진이 뜨면서 아, 이렇게. 네. 누구의 다리일까요? 라고 이렇게 네. 한 게 있어요. 네. 저입니다, 에이티니. 네. 궁금해하실까 봐.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성 아니에요. 네. 성 아니에요. 네. 저였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다음! 어? 뭐야? 아? 다음이란 거 다음 진행. 아. 네. 깜짝 놀랐네요. 드리블이 잘 부탁드립니다. 폭죽손 줄 알았어요. 좋아요. 이렇게 8명의 얘기를 모두 확인했고요. 가장 최근인 서울 콘서트 때부터 데뷔 전 깜짝 미션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 흑역사부터 진정성 있는 되게 고민까지 담겨있는 일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네네. 네, 인상적이었죠. 네, 그리고 실수할 때는 정말 진짜 그 순간은 진짜 부끄럽고 네? 막 아쉽고 좀 더 잘 돌릴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뭘 돌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마주하니까 종호가 민기 잡네 오늘 손 잡았어요. 오~ 사이 좋아, 사이 좋아. 네, 그래도 뭐야, 이렇게 뭐야? 다시 마주하니까 심리치료 같고 되게 극복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아요. 덕분에 다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를 이제 대처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에이티니에게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라이트니는 또 우리 일기 어떻게 봤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헤이 라이트니, 우리 일기 어땠어? 내가 세상에 에이티즈 일기도 다 보고 인생 참 잘 살았다. 얘들아 실수해도 괜찮아. 오. 너희 곁엔 우리가 있잖아. 우리 티즈 하고 싶은 거 다 해. 와. 말 잘한다. 어, 근데 진짜 약간 저희 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약간 진짜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저런 맞아요. 말들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역시 에이티니 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코너도 이렇게 했고 맞아요. 이제 다시 무대를 보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몸이 근질근질. 그죠? 근질근질했어요. 네. 어떻게 준비됐나요, 에이티즈 멤버들? 네네네. 아, 네네. 네, 우리 에이티니, 우리 에이티즈. 네. 어떤 모델을 보여주세요? 누구를 부른 거예요? 네? 누구예요? 누구예요? 같이 에이티즈, 같이 에이티즈. 아, 같이 거죠? 같이 아, 이제 같이 보는 거지? 같이 어떤 모델을 보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네 어떤 모델을 보고 싶으세요? 어, 하이. 네 일기로 네, 데뷔 전까지 돌이켜 보니까 네 저희가 연습생 때 연습했던 오, 그런 네. 곡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어떤 곡들이 있었나요, 에이티즈?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곡뿐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다, 그리고 선배님들 곡 커버도 정말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쵸? 저희가 또 퍼포먼스 연습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특별한 무대들을 준비했는지 오. 바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면서 네. 좋아요. 저희는 마이크를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아.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야, 빅 브로 유 뭐데? 사오가 이거.
next time. Wait.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groove. Baby girl, watch how you move. What? I got them vests on my shoes. I pop up, put it on loose. Wait, speed it up. Look at the diamonds, they eat it up. Got me too, stop eat it up. And thinking I'm wife and deleting them. Oh wait, ooh, pints in, call up Rocky. My brother pull like a socket. Ooh, kicking this door, yeah, I got him. Open the safe, you can't lock it. Sipping that walk, yeah, go to the top. Bust on your bitch like a Glock. Ooh, she like to suck on my. Yeah, I get the money, don't stop. Next time,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I know you like this beat too, but you a f***ing goofy though. Oh wait, word around, word around, word around town. I heard this boy was a clown. Swimming your b***h, watch I drown. Call him my plug for the pounds. Wait, our future, yeah, it's right on my clothes. Babe, yeah, watch you do coke. Broke his hair, lose his sleep on the floor. I never do it no more. Telling you broke is no joke. Ooh, I used to kick in that dope. Wait, now I'm selling out of shows. All of my wrist be right on my clothes. Hold on, little mama, you tweaking. A bad Puerto Rican. Get her out, Molly, she geeking. Call her, be a free every shit for the weekend. Next time.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no, no, no. We only can chill for a weekend. No, 아닌 척하지 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간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 마 여행 꺼내지만 넘어간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do, do? 일찍 잔다는 너 요새 피곤하다며 11시간 동안 잡수더니 또 피곤하대 웃음 꺼내려 놓은 듯한 폰은 오늘도 덮어놓고 내가 예민하대 어디까지가 진실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어디 설명해봐 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유카 원칙으로 발언해 언제나 수화 붙이면 돼 왈 거 왜 팩트로 들이대면 Yesterday, all my trouble came close to me 또 나만 호구대쳤네 너 아닌 yeah. 척하지만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만 여위 거라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넌 뭐가 예쁜 거라 나서 문제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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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은근슬쩍 시선 즐기는 너 불안하게 왜 그래 너 술에 어제나 똑같은 거야 일부러 실장 유발하는 거야 끝장 나고 싶은 거야 뭐야 I don't know I love you 실증뿐이 죽음은 먼저도 못 건졌네 나는 머리 위 나는 밤이 아쉬운 두개 손에 보는 삶 아닌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간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여린 걸 알지만 넘어간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별은 패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야 그만큼 널 좋아하는 거야 다만 들키지만 말아줘 그럼 다 눈 감아줄게 너 아닌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마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용건하지마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뜨거운 도는 패턴이지만 넘어가는 girl What did you do yesterday 역시 반응이 되게 좋으시네. 에이티니 분들의 환호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연습생 때 했던 무대도 하고, 네네네네. 네, 저희 스페셜하게 블락비 선배님의 Yesterday도 커버해봤는데 에이티니 반응이 제일 궁금하네요. 헤이 라이티니, 우리 무대 어땠어? 우리 티즈 무대 멋있어서 흐른 눈물이 모여 한강이 됐잖아. 와우. 이번에도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 답해줄게.
에이티즈가 생각하는 에이티즈의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해. 어, 멋있어. 좀 잘생겼어. 귀여워. 뭐 다 빨리. 영준이 형 생각하는 우리 에이티즈의 장점 뭐예요? 에이티즈 장점이요? 네. 탁월한 리더를 두지 않았나. 형님! 형님!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도 있고. 네. 이제 또 멤버들별로 표현력이 좋다는 거. 어, 제가 데뷔 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멤버들 다 노력파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어, 먼저 민기가 먼저 자기 뽑아달라 그랬고 우영이가 다음으로 자기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좀 민기를 가린 거예요. 하여튼 둘 다, 그러니까 하여튼 멤버 하나하나 저희 이렇게 각자의 특색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서 장점인 것 같고, 요즘도 사실 에이티니한테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특히 저희 외국어 클래스도 있고 현대무용, 크럼프, 파핀 수업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네. 수업 중에서도 약간 현대무용을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현대무용? 어, 잘하더라고요. 저 며칠 전에 성호 형 네. 치는 거 봤는데 되게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도 말했다시피 파핀을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파핀. 네. 어, 파핀. 파핀. 아, 파핀. We got it poppin. 오, 예. 잘하시네요. 지금 배우는 것들도 ATG가 무대에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ATG에게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면서 형들의 무대를 지켜봤는데 네네네네. 실제로 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다들 표현력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죠, 넘어갈 수 없죠. 얼마나 표현력이 좋아졌는지 우리 에이티니에게 검증을 받아야죠. 에이티니에게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코너! 다음 코너! 다음 코너! Action to answer. 액션 투 엔서의 상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코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뭔가요? 빠밤. 뭐야? 언제 생겼어? 언제 생겼어? 뭐야? 형. 아, 다 이런 마술이에요? 거 요즘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늘에서 내려오나? 예? 네? 하늘에서 내려오나? 아, 다 있어요. 요즘 유행인가 봐. 아, 역시. 네, 좋아요. 여기에 다양한 액션 문장들이 있어요. 오. 깜짝 놀랍니다. 네네네. 멤버들이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서 총 네 팀으로 이 통해서 종이 하나를 뽑고 거기서 나온 문장을 몸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호흡이 중요하죠. 그죠. 네. 마지막에 브이라이브로 보고 계신 이제 에이티니 분들께서 네? 채팅장에 이제 어떤 팀이 가장 잘했다 의견을 주시면 종합해서 라이티니가 우승팀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아~ 어떤 문장이 나올지가 정말 관건일 것 같은데 우리 종호가 그럼 연습용으로 한번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 에이티니처럼 빛나는 노란 색깔로 좋습니다. 노란 색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제가 뽑았으니까 네. 이거 두 명을 제가 지목해서 그 둘이 예시를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네네네. 약간 제가 감독이고 네네. 배우 두 명을 네네. 섭외하는 거죠. 네. 맏형 두 명이서 하겠습니다. 과연 맏즈는 얼마나 호흡이 좋을지 표현력이 얼마나 좋을지 제가 이 두 분한테만 이 종이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나머지 분들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자,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에이틴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우리 보면 안 돼. 우리 보면 안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보면 안 돼. 궁금하긴 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있죠. 살짝 민망하네. 이게 역할이 하나씩 분담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Take 1입니다. Ready? Action. 아, 잘한다. 뭔지 알겠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알다가도 모르겠어. 사진 찍고 덤블링은 모르겠는데? 사진 찍고 춤추는데요? 알다 하나 혹시랑 열정적이야. 아, 열정. 열정적이야. 오케이 컷. 어, 좋았습니다. 뭐지? 잘한 건가요? 어, 잘했어요. 아, 잘했대요. 오,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잘한 거예요? 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하이 패션의 포즈에 취한 슈퍼 모델과 열정적으로 글을 담는 포토그래퍼입니다. 아, 잘했네. 이걸 어떻게 잘했다. 잘 생각을 하면 딱 보이시죠? 열정을 담은 포토그래퍼. 아주 열정적이었죠. 근데 저는 저희 에이티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또 에이티즈 또 무대 위에서 또 표현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진짜 장난 아닌 사람은 무대 위에서든 아래서든. 그쵸. 장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럼 팀 구성을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뱀뱀. 와우. 어허. 맞죠. 팀이네. 룸메이트네. 룸메이트네. 그러면 자, 일로 와요. 왼쪽부터 A, T, E, Z 순으로 씁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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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팀인가요? 이 팀이죠, 이 팀. 네. 저 끝에서 더. 여기로 잡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 여러분. 네. 네. 우승팀에겐. 네. 이번 온라인 에이티니 파티에 네. 엔딩 요정이 엔딩 요정? 진짜로? 엔딩 요정이 와~ 진짜로? 특전이 네. 와~ 우리 이기자 그럴까? 이기자 이기자 오케이 오케이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아~ 자 그럼 A팀부터 제시 문장 하나 골라주세요 A팀부터 A팀 우리야? 네. 근데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저희는 네, 이제 좀 사이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체력 소모가 약간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홍추야 골라주세요 야 진짜 영원히 뗄 수 없는 조합. 나는 봄을 좋아하니까 파릇파릇한 초록색. 파릇파릇한 초록색. 오, 오케이. 봐봐 시 표현력 벌써부터 시적이야. 봐봐. 파릇파릇합니다. 우리만 보자. 봄을 좋아하니까. 보지 마. 산을 좋아하는구나 초록색. 보지 마. 그 아니야. 응. 뭐야 안 보여. 뭘? 말하면 안 되지. 오. 말하면 안 되지. 아 그럼. 아 형님. 아 이거 보여. 아 이거 이따 보여. 안 보여. 뭐죠? 너 뭘래? 뭐지 뭐지? 자, 다 되면 마이크랑 제시 문장을 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와우. 성형도 마이크 내려놔 주세요. 네. A팀 준비됐나요? 네. 그럼 액션. 저게 뭐지? 뭐야? 일단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제 거울이에요? 갑자기 거울 만나 보다. 거울 만나 보다. 아이브를 한다고? 아, 일단 본인이 잘생긴 걸 알아요. 아~ 네.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랐다. 아, 알았다. 아, 감탄한 거야? 자, 아, 거울. 일단 아~ 이거 그거죠. 그 약간 2040년도에 들어서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옆에 네. 로봇을 갖다 두고 지어내시지 마시고요. 면도를 이렇게 딱 한 후에 이렇게 딱 보고 내 면도 잘 됐니? 그러면 로봇이 네, 잘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표현력이 더 신선한데. 좋아. 자, 좋았어. 아닌가요? 다들 유추해 보셨어요? 일단 거울인 건 알겠고요. 네. 성화 형이 잘생긴 척 하는 거 알겠고요. 네. 그리고 뒤에 내가 확실히 하나 봤어요, 저. 네. 놀랐어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약간 거기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보통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는 것과 그냥 거울을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니, 어떤 잘생긴 성화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뭔가요? 화장실 거울과 그걸 보다 문득 내가 너무 잘생겨 놀람. 이야. 성화를 위한 문구잖아요. 근데 이 형은 문득 놀라지 않아요. 그냥 애초에 나 잘생겼다고 거울 봐요. 맞아요. 문득 놀람. 표현이 좀 그랬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드하게 평가를 하실 거면 우미타이 났네. 하드하게 평가를 하실 거면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냉철하게 갑니다. 오케이. 정말 잘했어요. 형 그러면 역시 리더. 이게 문장이 아예 다 맞추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그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뉘앙스 특징 단어. 특징 단어. 네. 예를 들면 놀람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네. 뭐 이렇게 둘로 치면은 화장실 거울과 잘생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근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설명해드리면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 아 근데 어차피 투표는 투표도 A팀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네. 네, 하는 거니까 저희는 자유롭게 와우. 상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이 T팀인가요? 저희인가요? 네, T팀이에요. T팀. A to the Z. 골라주세요. 형이 한번 뽑아주세요. 골라. 우리 바다처럼 푸르니까 파란색. 푸러. 한 래퍼. A팀이 댓글로도 많이 맞춰주세요. 저희 바꿀 기회 드리고 있거든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바꿔야 돼? 이거 필이 안 좋아요. 약간. 필이 안 좋아요. 아니, 느낌이 약간 안 좋아요? 네. 민규야 너 머리색으로 가. 오케이. 아, 너랑 머리색. 그래 머리색 가자. 이건 더 필이 안 좋긴 하지만. 장난이야. 종호가 형들한테 애교를 이런 식으로 부려요. 맞아. 애교 맞죠? 애교 맞아요. 무서워요. 애교 맞죠? 내가 위에 꺼야 되지 않을까요? 종호야 뭐라 적혀 있어? 뭐라 적혀 있냐고요? 네. 파스타와 뭐 그런 거. 아, 안 믿고 자 T팀 충분히 사용했나요? 네, 네. 준비됐어요? 됐습니다. 자, 할게요. 그럼 준비. 그럼 액션. 액션. 총을 쏜다고?
잠깐만. 오, 잠깐만. 오, 뭐? 최종호랑 송민기. 정답 명창아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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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명창아리보. 최종호와 송민기의 숙소 모습. 정답 오. 일상. 명창아리보를 만난 사냥꾼. 땡입니다. 자, 시간 땡이고요. 뭐예요? 일단 아, 민기 씨가 총을 쏘긴 했어요. 맞아요. 어? 그리고 종호 씨가 이렇게 두 발을 두 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곰, 것 같은데. 곰. 곰? 곰. 맞아. 아, 종호는 누가 봐도 곰 같았어. 어, 종호는 곰 같았어. 나는 사냥꾼? 너 그냥 아, 송민기 같았어. 사냥꾼이었어? 아, 송민기 같았어. 네, 저희는 형이 한번 읽어 주세요. 제가 들어 드릴게요. 댓글에 종호 본인이요. 종호 본인이래. 네, 이게 저희가 표현한 건 배가 고픈 곰을 맞닥뜨린 사냥꾼. 아, 맞네요. 너무 잘 표현했죠? 그러네. 잘했네. 아~ 잘했네. 근데 잘했네. 저희는 이미 그 곰이랑 캐릭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니까요. 네. 이건 여기 명창아리보. 반칙이네요. 네. 곰인 척 하는 게 아니라 곰처럼 태어난 곰인 척 하지 마. 연결하지 마.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니까요. 저는 네. 곰인 척 하는 게 아니라 곰처럼 태어난 건데. 네, 그럼 이번에 네. 이 팀 제식 문장 하나 골라주세요. 네, 네. 저희는 뭐 할까요? 제 옷이 오늘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어때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파란색. 네, 오케이, 네. 매우님 고를 기회가. 좀 우리 좀 더 뒤로 오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고 자, 저절로 보라색이에요. 그쪽 팀은 사실 제가 다른 팀 앞에서 펼칠 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뒤에서 펼치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이눈 씨가 보잖아요. 아 보인다 아 다 보인다 아, 나는 투시할 수 있지 너무 쉽네 다 보여 너가 그거 하는 게 낫지 않아? 오케이 뭐야 그거 했는데 알아들은 거야? 자 뭔데 자, 준비되셨나요? 네, 가운데로 오시고 오 뭐예요? 아니지 우영씨 다리시는 거야? 뭐해 시작한 네. 거예요? 네 조심하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으면 레디 액션 뭐야? 청기 올려. 청기 올려. 오. 맞는 거 같은데. 그러네. 아. 청기 올려. 100개 올려. 청기 올려. 마이크 들려. 청기 올려 100개 올려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마이크 들면서 마이크 들고. 마이크 뭐야? 흰색, 파란색. 청기 들어. 청기 듣기 많아. 마이크 돌리는 척 하면서 마이크 떨어뜨려. 100개 들어. 청기 듣기.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호호. 이게 잘 된 거 같은데? 뭐야? 아 좋아요. 어떤가요? 네, 뭐 청기 뺏기 게임을 하는 건 알겠어요. 에그머니아. 네. 네. 좋았어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저거에 맞으면? 그 홍신이 형이 말한 게 맞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청기 뺏기 네. 게임에 참여한 청기와 뺏기였다. 아. 그 자체. 네, 그 자체. 오. 근데 네. 신기하게도 우영 씨 입은 그러니까. 옷 색깔이 지금 청기고. 그렇네. 제 여성씨 봤는데 여성씨 마이크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순발력 중요하다고요. 빨간색 선생님. 네? 아 이게 청기 그리고 이게 백기. 네. 아 그러네. 우영 씨 이거 백기. 네. 여상 씨 옷이 백기잖아요. 네. 그러네. 네, 제가 뭐 읽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이거 하지 마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뭘 하지 마세요. 지금 방송인데. 다음. 에그머니아. 자, 네인가요? 네 그럼 네. 저희 차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산 유노. 마지막 Z 팀. 아이쿠 넘어졌네. 저희 팀은 맞추지 않을 거야. 아이고 넘어졌네. 알겠다. 귀엽다. 목에? 응? 목에? 아닐까 해? 일단 보여주세요. 내가 맞춰볼게. 빨리 보여주세요. 저 사실 보려는데 못 봤어요. 오케이 작전에. 가운데로 가운데로 하세요. 저희는 바로 준비됐습니다. 작전에 맞추고 오케이.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나요? 네네. 네. 준비됐으면 바로 갑니다. Ready, action. 구렛나루를 만들어. 손에 침을 뱉고. 지렁이다. 뭐야? 아유 그거네. 미용사가 이렇게 머리에 만져줄 때 구렛나루 만. 아니 아니야 이거 그거네.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장면. 마네킹 제작 과정. 근데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장면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게. 청소. 땡. 자 끝났고요. 미래에 아침에 씻겨주는 기계가 있는 거지. 아, 이것도 AI예요? 아, 이것도 약간 네. 좀 라이티니처럼. 오, 좋습니다. 라이티니한테 물어보면 대답 오나요, 혹시?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라이티니 갑작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뭐예요? 저희가 표현한 건요. 예술 정신이 가득한 도예가와 그의 손에 자라는 여자. 어렵네. 이건 어렵다. 솔직히 요거는 맞출 법밖에 안 돼. 전 예술 정신이 되게 가득했어요. 네, 도자기였고요. 네. 오. 제가 도자기였습니다. 좋습니다.
팬분들이 댄싱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네요. 댄싱. 네. 댄싱 날 뻔.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 노래 홍보하셨어요. 무엇 하나. 아, 고마워 형. 아, 이걸 또 받아줬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쉬운 네. 문장이 없었는데 에이티니들 저희의 표현력이 뭐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이제 우승팀을 가려야 할 차례인데요. 네? 저희가 투표 시작을 외치면 표현력이 가장 뛰어났던 팀을 뽑아서 에이팀 여러분 에이팀 아무튼 뽑아서 에이티니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에이팀. 오호. 우리 마치 형들이. 오호. 형팀 이기는 건 이지하죠. 이지. 네. 그렇다면 아, 시작을 해볼까요? 이지. 네. 이지하죠. A 팀이 가장 잘했다면 T, T. A를 T. 누르세요. 그리고 T 팀이 가장 잘했으면 T를. T, T. E 팀이 가장 잘했으면 E를. 이지. 네. Yeah. Z 팀이 가장 이지. 잘했지만 Z를 남겨주세요. 어, 네. 아, 네? Z를 뽑아주세요. 네? 자 여러분 댓글창에 왼쪽에 딱 누르면 바로 A가 뜹니다. 그거 하나씩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투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이제 투표 시작입니다. 오, 과연 팀 Z 나왔어. 어떤 팀이 나올지. You know it's on one. 어 You know it's on one. 아 여러분들. You know it's on. You know it's on. 여러분들. Z 가면 돼. 어 Z 가면 돼. 나왔고. 성준 팀. 야 홍화. 오 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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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A O T T T T O T T T G팀입니다. 어? 어 G팀? 뭐랬어? G팀이라고 그랬어. 아, 제트, 어, 지, 어, 이거, 이거. 우리요! 오! Z팀? Z팀이래요. Z, Z. 아, 아, Z팀. 아, 축하드립니다. 네, Z팀 두 분이 오늘 하게 될. 맞네, Z팀 맞네, Z팀. 네, 에이티니 파리의 엔딩 포즈 기대할게요. 어, 부럽다. 그러면. 와우. 어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아 그렇죠. 우승할 수 있는 네, 역시 원동력이 뭐였나요? 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네 저희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력이 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팀이 우승했지만 네, 다른 팀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에이티즈들 다 표현력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네요. 뿌듯. 승자의 여유. 오케이. 끝까지 챙겨주시네요. 네. 또. 아까 댓글도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도대체 뭘 배우길래 이렇게 표현력이 이제 늘었는지 자세히 보고 싶은 에이티니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에이티니를 저희의 일상으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에이티니 연습실에서 만나보시죠. 보시죠. 와, 야, 사이즈 별로 크지 않은데. 오. 진짜. 야, 잠깐, 잠깐, 신성이야, 무서워.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 길은 다음에 하셔도 고맙네요. 아, 근데 이거. 됐습니다. 오, 야.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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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기랑. 쌈장! 저 발기 안 했어? 그 저 발기 안 했어? Oh, where's the teacher? 선생님 어디 갔지? 오늘 댄스 오 없었다. 오케이 오늘의 선생님이신가요? 오늘 나도 같이 들어. 아 진짜요? 두 명이랑 나랑 같이 듣고. 진짜? 와 진짜요? 오 좋은데요? 오 조인 좋은데요? 선생님도 같이 들으시면 저희 선생님들도 배움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없이 배운 이 모습을 왠지 왜 왜?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지. 홍중영 하이. 형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자세. 포기하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근데 잘못했어. 홍중 선생님 알려주세요. 어 홍중님. 크리스탈 그렇게 잘하신다. 일단은 가르쳐주시죠. 포인트. 네 이렇게 돼서 약간 원래 포인트, 댄스는 약간 임팩트거든요. 네 임팩트죠. 임팩트가 중요해요. 보여주세요. 소라게시 소라게시. 다들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네네네. 모자를 활용한 임팩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보통 이렇게 프리스타일 막 하잖아요. 막 그죠. 막 이렇게 프리스타일 막 해요. 그죠. 하다가 반응이 별로 없다. 네. 바로 칩니다.
잡아요. 다시 쓰면 됩니다. 아. 아. 유상 씨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변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 물구나무 씨가 섭니다. 오. 오. 꽤 멋진데. 네. 물통 멋진 몸매. 네. 네, 저는 지금 토마토 토마토. 예, 나는야. 산이가 레슨이 끝나가지고. 산이가 레슨이 끝나가지고 지금 숙소를 가고 있는데 윤호랑 애들이 갑자기 토마토 주스에 토마토 노래에 빠져가지고 토마토 주스를 부르고 있네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나도 마스크. 너는? 받아야 돼 다시. 자. 감사합니다. 헤이 호 윤 호 윤 어머 호 윤 호 레전드 드시죠. 윤 에이언님 혼자서 도넛을 드셨네. 맛있겠다. 먹으래. 설마 바바리안이에요? 이거 바바리안 프린트예요? 윤호가 관심을 보입니다. 제가 바바리안 진짜 좋아하는데. 도넛에 눈이 먼 윤호는 오늘도 야생마처럼 달려듭니다. 먹었습니다. 빠져버렸어. 신난 윤호의 춤사위.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케이! 노심코. 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녹음이 끝났고요. 오늘도 저랑 10분 동안 같이 고생을 해주신 수민이 형, 리지 형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안녕. 굿. 저는 지금 네 우리 팬 AT분들 여기까지요. 되게 멋있다. 여기 AT분들한테 들려드릴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연습실 왔습니다. 이제 약간 녹음 연습 겸 지금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형이 쓰던 거야? 어, 나 옛날에 쓰던 거. 와, 이제 약간 감회가 새로워서. 키 맞지 뭐? 지금 맞아? 더 올려야 돼. 저 위로 올려 불러가지고. 아니, 좀 큰 척하지 마. 아, 큰 척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턱을 들어서 불러가지고. 오케이, 됐어. 말씀 그렇게 하시. 아니야, 그래도 좀 높아. 아니야, 나 원래 이렇게 부른다니까 형. 그러고 계속 부를 거야? 어, 나 계속 아니, 불러. 조금만 낮춰. 알았어. 오늘 녹음에 예민한 각오. 응. 전에 내일 선배님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팬분들한테. 네.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크게 세마네 크게 잔뜩 나 눈뜨게 해 한번 더 크게 say my name.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어느새 먼 곳을 향해 더 fly high. 막아서지 마라 give it up. 지난 나는 이제 burning up now. We don't want no trouble. Just move it forward. Yeah, 색깔만 다르게 내 불꽃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 모두 여기로 높은 곳으로 함께 나가.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Oh yeah 길을 쳐 이 길에 시행창 대한보 위상과 비상을 한글 찬 꿈이 완전 갈리는 것 더 이상은 better than better 고개 들어 get up go get up 조화한 그 몸 보완 베리차 걸어와 내게 yeah, yeah. 부르고 부르고 부르셔 날 내 이름은 곱씩 그렇게
해 봐라 너네 택따라 꼬깍대가 내 친구들도 모아 애원사 도로건 지켜봐 이름 딱 내 글자 여기다 티나게 남겨놔 숨은 내 큰 싸움 더 켜봐 모두 여기로 높은 곳으로 함께라면 no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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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어라 소리 질러라 터질 듯한 시작을 위해 저기 저 달빛이 모를 때 세상을 덮칠 듯 달구네 우리 손을 잡고 날아가 Yes sir 부름에 응답 Hey Say m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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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okay. 손을 잡아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내 이름을 Hey 도대체 내 이름을 이름을 Hey 나를 불러줘 나를 불러줘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가슴이 뛰는 건 벅차오르는 건 아마도 운명일 거야 Please don't let me go 비로소 정해진 하나의 my way Couldn't nobody else Couldn't nobody else 함께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봐 눈을 바라봐 속에 도착한 이곳 그 무엇도 없는 걸 내 꿈속에 빛나던 그곳 우린 어디에 있나 반짝이고 반짝였던 이곳엔 고요만이 꿈을 꾸고 꿈꿔봐도 나는 궁금해하지 또 다른 반짝인 그 위치 찾아가 손을 뻗어봐 문을 열고 내 그랬을 때 둘이 남을 찾아오기에 된다면 stay There's a real light There's a real light 내게 손짓하는 듯해 바라보는 네 눈 속엔 또 다른 내가 보여 보여 Who am I? Tell me who you who am I? Let me know who you who am I? Oh tell me who you 속에 떠들죠 운명처럼 이끈 promise 우리의 여정 그 끝은 어디에 밤을 채우고 채우고 맘을 또 답을 찾아가 찾아가 답을 어둠을 지투한 보이는 방문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가 두런까지 커도 어둠을 때려 난 네가 그꿈 빛나는 곳을 떠나 날아가 지난 이길 포기해버라 There's a real light There's a real light 내게 손짓하는 듯해 바라보는 속엔 또 다른 내가 보여 Who you who am I Tell me who you who am I Let me know who you who am I Oh tell me who you who am I Who you who am I Tell me who you
떨린다 내 가슴이 뛰고 있다 처음 느낀 이 감정이 새로운 나를 만든다 필름으로 내가 만든 그때 그 고두리 시작점 아직도 하루에도 수백 번 더 come to my mind 첫 발자국 사막의 한복판 조금만 낮은 발 굴러서 만들어 모래바람이 저 끝에 다 닿을 때까지 Deep in my heart, deep in my soul 피어나는 flashing light Deep down my heart, deep down my soul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fire Hold on, 터져버릴 것 같아 가자 hurry up now Surprise 모두 get it bounce So strange call the hush Frightening let's get burning now Surprise moto get it bounce So strange call the hush I feel like that bad boy be back Yeah, 변한 시 같이 그를 바꾸지 마 그치 변신의 가슴 가슴 내 시대 없으니 Deep in my heart, deep in my soul 뒤에 나는 flashing light Deep down my heart, deep down my soul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fire, yeah 좀 더 뜨겁게 멈출 수가 없게 Hold up 터져버릴 것 같아 가자 Hurry up now Surprise 모두 get it bounce So strange call the hush Frightening let's get burning now Surprise moto get it bounce So strange call the hush Nobody
상을 따라가 결국에 닿겠지 남자의 진감이 꿈에 닿을 때까지 아마 깊고 좁을 빛 삼키지 내는 빛부터 wow. 아주 먼 곳이 마치 지는 방법 모르지 나 기거든 이의 끝까지 아직은 갈 길은 좀 먼 I'm coming to the one 갖고 싶어 wow. 눈앞에 아른아른해 너는 마치 틈 속에 트레저 그저 생각만 해도 떨리는 걸 Oh no Oh 난 아른아른한 기억을 하나 둘 모았어 지금까지의 길었던 시간 모두 다 잊었어 Oh I just cannot be myself yeah 널 향한 욕망은 so selfish Oh yeah 비오는 새빨간 불꽃이 꽃피워 터지고 말까 내 눈에 가득 desire 내 마음에 가득 desire 이 떨림의 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All of my desire 와, 아니, 왜 이렇게 에이티즈 노래 만들어? 왜 불러? 오늘 무슨 운동이야? 이거 뭐 할래? 등 할래? 오늘은 등 이거 할까? 체스트 백? 그래? 등 먼저? 아, 아우 먼저 아 근데 노래도 없이? 노래 틀어줘? 힘들 땐 에이티즈 노래지 그지? 우리 성은 운동한 시간 ASMR 가시죠 박성호 운동에 있으면 운동도 젊을 때 많이 해놔야 돼 알겠지? 민규 씨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필라테스예요 그래 젊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젊을 때 많이 해야 돼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잠깐만 날씨가 딱 놀러가기 좋은 날씨인데 지금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사람이 많은 밀집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스크 꼭 잘 끼시고 노래를 달리고 있네 동화 하늘 달리다 한 소절만 불러줘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없어진대도 좋아 성 너무 태어나가이 나라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와 확실히 종호가 메인보컬인게 지금 종호가 일어난지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어 근데 저렇게 노래를 일어난지 지금 30분 됐어. 어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아, 신기하다. 저희 에이티즈 메인보컬 종호씨가 부르는 하늘을 달리다였습니다 여러분. 빠빠이. 음정 안 맞은 건 튠으로 맞춰주세요. 얘 마음은 되는데 몸이 아니니까 지금은 따로따로하면 되는데 형님 좀 지금 넘어가서 생각해봐. 나 갈갈거려. 엄마가 좀 다 느림으로 좀 아니 빠르게 생각해. 빠르게 이걸로. 오케이. 야 갈갈거려. 나 처음. 야 카메라 보세요. 원래 프로가 되게이니까. 안되신 거야 여보. 수고 안되신 거야 여보. 오케이 마지막 라스트. 에이티즈 다이어리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근데 홍중이 형이랑 민기랑 우영이가 마지막에 그 스테파노 있잖아요. 와 엄청 현란하던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이제 하우스라는 장르인데. 그래요? 제가 살짝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Six, five, six, seven,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이게 막 나비 같다. 네? 막 날아다니는 나비 같아요. 나비 같아요? 네. Butterfly. Butterfly. 와. 네, 영상에서 댄스 수업 받는 거 볼 때는 왠지 조금 덥고 뭔가 연습실 공기가 좀 이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향기롭지 않나요? 여기가 좀 향기로운 거 같은데? 이거 뭐지? 왜요? 이거 뭐야? 뭐야? 여기 있어? 뭐야? 너도? 이게 뭐야? 저희 손에서 나는 거 같기도 너도? 하고 저희 다 찍고 우와. 나왔죠. 여기 바로 에이티니와 저희를 상징하는 향수입니다. 와우! 와우. 저희가 특별히 먼저 받아봤는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심플한데 화려한 느낌이 딱 인정합니다. 에이티즈 수업입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맡아보니까 저는 약간 그 조금 그 향기가 느껴져요. 뭐요? 어떤 그 저희 어떤 약간 클렌징 폼? 클렌징 폼. 약간 비누 약간 비누 향 그런 건가? 비누 향? 약간 비누 향이. 네, 제가 원래 향수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 향수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로?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신기하게 그 뭐지 저희가 익스페디션 투어 할 때 네? 그때 네. 공연장에서 맡았던 약간 그런 냄새. 저는 약간 제가 향수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매그놀리아의 우디한 플로럴 향? 약간 같아요? 약간 지중해요. 베르가모트야. 너 뭐 좀 아는구나? 너 향수 좀 뿌리니? 잘하지. 오렌지의 시트러스 향? 잘하네요. 그런 느낌? 그럼 맞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죠. 그런 느낌. 네. 뭐라고? 사갈라몸에 제가 지은 향이에요. 네. 아 그래 좋네요.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 네? 네? 패키지래요. 아 민기가 들고 왔어요. 이게 한 개의 패키지인데 안에 되게 엄청한 게 들어 있습니다. 뭐예요?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좋아. 네. 여기 패키지 겉 상자 디자인 자체도 이쁘다. 뭔가 엄청 심플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급지게 준비를 했고요. 누가 디자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디자인하신 분 상주 상주에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게 페이지를 열어보면
되게 홈쇼핑 같다. 짠. 네, 오. 이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오. 나와 있어요. 스타일링 레츠 예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매하시면 볼 수 있는 상품이니까 아. 홈쇼핑 하세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되게 많네요, 어? 그거. 방금 사진 있었는데. 오. 오. 왜 이렇게 하면 안에 누구야? 이제 홍중이야, 홍중이야. 포토카드도 이렇게 8장이 다 들어있는 거 같네. 8장이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네. 잘생겼네. 좋네, 좋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은품도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세 개나 있어요. 도장도 있고. 네. 하나가 이제 고체 향수죠? 이게 아마도 네. 그게 아마 타투 스티커? 그거 이게 아마 타투 스티커고요. 네. 네, 아주 멋지죠? 타투 네네. 스탬프요. 스탬프를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민규 씨. 천천히 해요. 이게 고체 그건 거 향수, 같아요. 맞아요. 고체 향수. 이게 향이 되게 진하고 이렇게 발랐을 때 좋다.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네. 이제 많이 발라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포인트가 안에가 오로라 색깔이에요. 그러네. 오. 진짜 예쁘다. 오, 예쁘다. 네. 아, 네, 여러분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뭔데요? 저희 지금 이렇게 팬미팅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조회수가 조회수가? 100만 분이 보고 계세요. 와, 100만 분이요? 정말요? 진짜요? 역대급 아닙니까? 여러분, 좋아요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몇 개인데요? 3억 개예요. 3억 개? 3천만이 아니라 3억 개요? 3억 개예요. 아, 억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는데? 에이틴이 에이티즈 많이 보고 싶었구나. 네, 너무 봐줘서 감사하고. 네, 저희가 보고 싶었죠. 너무 고마워요, 진짜. 추억이 생긴 것 같네요. 네. 고맙네요, 진짜. 저희도 오늘 정말 좋은 추억이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 향을 통해서 에이티즈는 에이티니를 떠올리고 에이티니는 또 에이티즈를 떠올리겠죠. 당연하죠. 그죠? 우리 잠깐 못 만나는 상황일지라도 같은 향을 맡고 에이티니와 저희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각자 에이티니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말들 이따 해볼까요? 네네. 이따가 에이티니 소감도 물어볼 거니까 네, 여러분도 채팅창에 네, 소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기 라이티니 있습니다. 그러면 민기부터 네, 얘기해 주시는 걸로.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에이티니랑 같이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죠? 네, 네 행복했습니다. 네. 네, 행복했나요? 네, 저 에이티니도 행복했고 에이티니도 되게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저는 이렇게 긴 말보다는 항상 이렇게 제가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항상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굿, 굿, 굿. 저는 일단 무대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고 일단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언제나 어디서든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 잘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 곧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도 행복한 추억이 많이 만들어졌길 바라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V앱에서 스포했다시피 다음 앨범의 스포를 누지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이 했는데 오늘 오늘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이제 에이티니를 이제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에이티니가 너무 보고 싶고 또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마주보고 현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습할 때마다 에이티니와 있었던 추억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정말 그립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때의 추억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티니 그래도 아직은 안전을 더 우선시해야 하니까 너무 아쉽지만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건강하게 에이티니와 에이티즈가 만나서 다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저도 일단 이렇게라도 에이티니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솔직히 마냥 연습실에서 연습만 했다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에이티니에게 뭔가 보여드릴 무대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하니까 뭔가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욕심도 들고 행복하게 좀 더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이 힘든 시기지만 오늘 저희의 무대와 노래 그리고 에이티즈를 통해서 에이티니가 잠시나마 조금 일상에서 행복을 답답함 없이 조금이나마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오늘의 시간을 오늘의 추억을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같이 이겨내봐요. 에이티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저도 오늘 하루 정말 에이티니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팬미팅으로 에이티니한테 보여드리려고 연습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만큼 우리 에이티니에게 진심이 다가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는 건 다 에이틴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에이틴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언제나 아프지 말기. 와우. 귀여워. 귀여워. 와우. 지금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마주보고 팬미팅은 하지 못하지만 더욱더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얼른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서 직접 에이티니와 함께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팬미팅을 봐주시고 계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그의 성에 맞는 무대를 보답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는 에이티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한다. 와우. 우선 이렇게 이제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팬미팅 네. 같이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에이티즈도 에이티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팬파티로 찾아온 건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도 그 안무 아까 뭐 이제 연습 영상들을 찍으면서 처음엔 진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그죠. 이걸 에이티니 분들께 보여드린다니 좀 부끄럽기도 했었는데 사실 에이티니 저희도 에이티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한 만큼 에이티니도 저희 에이티즈가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담아서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5월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직접 저희가 에이티니에게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나마 저희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에이티니 분들이 에이티즈랑 같이 있다는 느낌을 계속 느끼실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에이티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이티니 파티의 주인공인 네. 우리 에이티니의 소감을 들어봐야겠죠. 헤이 라이티니, 우리가 준비한 파티 어땠는지 에이티니 목소리 들려줘. 오빠 많이 보고 싶다 뉴뉴. 실제 라이브 콘서트에 갈 수 없지만 이런 공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티즈 사랑해. 안전하게 기다릴게. 80s, take my wallet, I feel so happy. 와, 대박. 와. 진짜 신기하다. 마음이 좀 저리네요.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라이트니가 저희 보고서 이제 좀 당황스럽다고 막 장난치긴 했는데 네네, 그죠. 이렇게 들으니까 응. 실제로 에이티니 분들 얘기 같아서 그니까 좀 소름 돋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네. 다음 곡은 이 향기의 이름이자 우리가 여러분을 만났던 반짝이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스타 1117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이 이제 너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 Yeah. 아픈 기억마저 모두 모아 너란 별을 비춰줄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고픈 사람이 생겼다는 것. 밤하늘 같은 별 바라보면 생각나는 건가 봐요. 그대를 떠올리면 나의
진짜 뭐예요? 이렇게 감동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사전에 리허설 때도 그러니까 우리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나 봐요. 어떻게 진짜. 글씨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쁘죠? 다들 글씨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우리의 진심을 모두 모아 너희라는 별을 비춰줄게. 진짜 와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 서로 못 만나는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다니. 근데 진짜 우리 에이티니가 제일 최고네요. 저희도 이렇게 받은 만큼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에이티니 파티가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I'm sure many of you are having a hard time with COVID-19 in these days. I hope that our 18th party gives you a little but memorable comfort. 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었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어져 있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조금 텐션을 올려서 네. 오늘의 마지막 신나게 돌아보죠 한번.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뭐죠? 이제 뭐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제 뭐 각자 어디선가 보고 계실 텐데 이 순간만큼은 어쨌든 이게 집에서 하는 파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하는 파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각자 네. 약간 내적 리듬을 타면서 혹시 공공장소에 있다면 내적 리듬을 타시고 네. 집에 있다면 흥겹게 같이 내적 리듬 어떻게 타요? 제가 한번 타볼까요? 네 타보세요. 하나 둘 셋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진짜 마지막 곡 좋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아보죠. 가자. 뭐야 아쉬워 귀여워 뭐야 쟤들. 우리 티니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요. 그죠? 맞아요. 네. 맞대요. 맞아요. 맞아.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파티 이름 크레센트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제 초승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조만간 에이티즈의 새로운 챕터가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해서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에이티즈의 조만간 에이티즈의 새로운 챕터가 챕터 열리지 않을까 하는 와우. 그런 기대감 챕터.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는 정말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엔딩 요전 윤호 씨랑 산 씨. 네, 맞습니다. 네, 준비해주세요. 준비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곡 듣고 바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에이티니 안녕! 안녕! 돌아보자! 후! Yeah! 후! Okay, fix up! 떨리는 순간 꿈들을 재취해 느낄 수 있다면 손을 뻗어 힘껏 나는 가능해 가슴에 떨림을 품고도 강매 설렘을 가득 안고 Wiggle it up 누군가에게 느낄 수 없는 누군가에게 꿈꾼 같은 것 우리 만들 수 있어 something new 가져라 let go we know We don't wanna fall down We don't wanna lose our mind 멈추지 내게 고생 어떻게 날았는지 터질 듯 크게 움직여 yeah. Dancing like butterfly wings Dancing like butterfly wings 모든 걸 가로질러 달 때까지 날아라 날아 걸음 위로 걷는 손가락 Fly. 아직 내게 지시엄 어색해서 두른 비행간다 오른쪽 right 더 위로 왼쪽 left 더 위로 어렵게 얻은 날개니까 더 비상해 저 위로 yeah. We don't wanna fall down We don't wanna lose our mind 멈추지 않게 고생하기 전에 떨리도 손을 기억해 yeah. Yeah. 어떻게 날았는지 쏟아질 듯 크게 움직여 yeah. Yeah.